안녕하세요. 현대위아의 디지털 마케터 안정호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위아의 표준 구조 수직형 머신닝 센터 KF5600-2, KF6700-2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위아의 표준 구조 머신닝 센터는 고성능의 롤러 타입 LM 가이드 적용을 통해 고속 가공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KF 시리즈와 박스 가이드 적용을 통해 중절삭을 추구하는 KFB 시리즈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KF5600, 6700-2는 생산성을 추구하는 고속형 머신닝 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KF5600, 6700-2의 주축과 ATC, 칩 처리 장치, 컨트롤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주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두 기종 모두 주축은 DBT40급의 일반형 8000rpm, 고토크 타입의 8000rpm, 그리고 12000, 15000rp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축이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주축의 회전 속도와 토크에 따라서 다섯 개의 주축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어떤 소재에 어떤 형태의 제품을 가공하더라도 그 가공 부품의 특성에 맞는 주축을 구비하였다는 것이 저희 현대위아 KF5600, 6700-2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헤드 중량의 최적화를 통해 헤드의 처짐 현상을 방지했고 진동은 기존 장비 대비 2배 이상 감소되어서 더욱 정밀한 가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 제가 앞에서 헤드를 최적화했다고 했는데 헤드를 최적화를 하면 처짐 방지 외에도 다른 큰 장점이 숨어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표준 구조의 머신닝 센터는 구조 특성상 헤드가 컬럼에 매달린 형태로 상하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위보다 Z축 볼 스크류에 많은 부하를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잦은 AS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KF5600, 6700-2는 헤드 중량의 최적화로 Z축 볼 스크류의 수명이 기존 대비 5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기계가 한번 멈추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다음은 ATC와 매거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C는 KF5600-2 기준 칩투칩 타임이 동급 최고 수준인 3.2초로 비절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실제로 ATC의 공구교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작동해 볼까요? 어떤가요? 정말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매거진은 표준 30툴, 옵션으로 40툴과 60툴까지 공구를 보관할 수 있어 대량의 공구를 필요로 하는 제품 가공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KF5600, 6700-2의 칩 처리 장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가공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칩, 그리고 그 칩을 기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칩 처리, 금속을 가공하는 장비는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가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칩 처리일 것입니다. KF5600, 6700-2는 효율적인 칩 처리를 위해 기존 장비에는 옵션이었던 상부형 칩 컨베이어 방식을 표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상부형 방식은 별도의 칩 처리용 메쉬를 쿨런트 탱크 상부에 설치하여 잔칩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구조적 특성상 잔칩의 필터링 효과가 좋아서 잔칩으로 인한 칩 트러블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구동을 위한 핵심 장치인 컨트롤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환하게 0Y+라는 최신 고성능 컨트롤러를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5인치의 대화면에 터치스크린을 통해 조작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기존 제품 대비 월등히 증가되었고 고품질 가공을 위한 200블럭 선도 기능과 대화형으로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스마트 가이드 아이 기능까지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말로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영업소로 문의를 하시면 저보다 더욱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